안녕하세요. 스프링으로 카카오 지도 API 사용하기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김동회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드라마, 영화, 책 속에 등장하는 작품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에 표시하며 작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스프링부트, JPA, MySQL, TimeLeap를 이용해 지도 API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정규형을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계층형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와 같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고 찾는 작업을 하기 위해 리포지토리 계층에서는 JPA와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해요. 그리고 서비스는 이렇게 저장된 리포지토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분식과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웹 계층에서는 컨트롤러와 웹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컨트롤러에서는 이를 HTML로 넘겨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도메인은 모든 계층에서 사용하는 엔티티 계층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맵핑되는 작업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제에 사용할 ER 다이어그램은 이렇습니다. 작품, 아트를 중심으로 각각의 속성들이 존재하고 또 로케이션은 위치, 장르는 작품의 장르를 의미하며 액터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르에는 여러 작품이 속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N 관계로 표시를 했고 하나의 장소에 여러 작품이 촬영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에는 여러 장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N 대 M 관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작품은 여러 배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배우는 한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작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N 대 M 관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정규형은 테이블의 속성 값이 원작 값에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품의 이름이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C라는 이름 한 작품이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라는 얘기고 J정규형은 1정규형을 만족한 상태에서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이 기본 키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기본 키를 중심으로 다른 속성 값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J3정규형 이 앞에 이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은 기본 키에 종속되어야 되고 또는 non-prime attribute 사이에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X에서 A로 갈 때 요 왼쪽에 X가 슈퍼키이거나 혹은 오른쪽에 A가 캔디데이 키의 멤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 필름드라는 테이블을 보면은 로케이션 아이디와 이 A 아이디 즉 아트의 아이디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NF 3정규형에서 추가로 요 X에서 A로 갈 때 요 왼쪽 부분 X가 슈퍼키인 것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과정으로 작성된 DB는 이렇습니다. 로케이션은 장소명 시, 분구, 그리고 나머지 주소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최근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작품은 키값과 작품의 이름 그 작품이 언제 최종했는지 등의 연도가 필요하고 필름드는 N 대 M 관계가 나타났던 아트 작품과 로케이션 위치를 매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MySQL이 RDB이고 RDB는 다대다 관계를 정규화된 테이블 두 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N 대 M 관계를 표시할 때는 그 중간 맥의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필름드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드도 마찬가지로 키값을 갖고 또한 이 맥의 역할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의 키값에 종속이 됩니다. 액터는 배우 정보입니다. 배우의 이름, 성별을 가질 거고 마찬가지로 테이블은 키값을 가질 겁니다. 파티시페이트는 아트와 액터, 배우를 매핑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테이블이기 때문에 키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더와 아트에 종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르는 이 장르, 네임을 갖고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책인지 등에 따라서 작품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테이블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구현하게 되는 저희의 웹페이지는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작품의 이름들이 오른쪽 지도에 표시가 되고 왼쪽에는 그 오른쪽에 표시된 작품의 이름, 배우, 장소 등이 표시가 됩니다. 또 왼쪽 상단에 장르를 클릭하고 어떤 장르를 선택한 건지 검색을 누르면 관련된 장소, 장르들만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스프링 IO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랭귀지를 맞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작품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는 로케이션으로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과 같이 요 의존성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웹에 대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웹을 넣어주시고 롬복은 자바 클래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게터와 세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룸북을 넣었고요. 타임립 템플릿 엔진으로 정적인 HTML을 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 되고 만약 MySQL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한다면 여기서 H2나 MariaD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JPA 문법을 사용해서 SQL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JPA를 추가해주시면 Generate를 누르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풀고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build.grade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고 현재 빌드가 되는 것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의존성으로 build.grade를 확인해 보시면 MySQL을 지정을 했는데 이 MySQL과 실제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MySQL을 실행하셔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새로운 스키마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reate 스키마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도 필요하니까 아트 룩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스키마가 형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와 IntelliJ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새로운 파일을 추가합니다. 어플리케이션 YML을 추가합니다. 해당 내용을 싹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될 수 있는데 이 URL을 보면은 MySQL과 연동을 하는데 이 포트 번호 주소이고 어떤 테이블과 맵핑할 건지 나옵니다. 저희가 방금 추가한 아트 룩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MySQL의 ID, MySQL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JPA의 DDL 어플을 보면은 Create and 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에 테이블을 만들고 지워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우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 방법보다는 none으로 해가지고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마쳤으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를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오류
페이지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게 아직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인 매핑이 되지 않았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 이 페이지도 바뀔 것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카카오지도 API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맵 API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앱키, 요 API 맵 카카오.com에서 키를 발급받으시고, 저는 미리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받게 되시면 카카오 맵에 대한 키값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키를 보시면은 키값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키값이 지도를 띄우는데 필요한 키값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고 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에는 어떤 테이블을 추가할 거고, 그 테이블의 속성을 지정하는 부분이 바로 도메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작품에 대한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아트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고, 또 나는 배우에 대한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액트를 추가해 주고, 이와 같은 역할을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클래스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클래스를 보시면은 getter와 setter, 저희가 getset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runbook의 getter와 setter를 이용해서 annotation을 추가했고, 그 다음 entity를 추가했습니다. entity는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actor라는 테이블의 역할을 수행할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ctor 테이블을 보시면 id, 작품 이름, 그 다음에 성별이 존재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키값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디를 넣었고요. 그 다음 generate value로 해서 배우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 배우를 조회할 수 있는 그 키값도 하나씩 변해, 한 배우마다 고유한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배우를 생성할 때마다 배우의 아이디를 키값을 하나씩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션입니다. 또한 여기는 단순히 아이디라고 했지만 이 테이블의 속성 중 하나로 그 이름을 액터 아이디로 지정했다는 흐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테이블 클래스들도 작성이 된 것입니다. 처음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파일, 세팅, 그 다음에 빌드, 컴파일러, 애노테이션 프로세서를 누르시면은 오늘 체크해 주시면 애노테이션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기본 세팅을 마쳤으니 이제 실제로 나머지 코드들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인 테이블에 대한 속성들을 작성을 했지만 문제는 이 테이블들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작품과 관련된 배우들이 있을 거고, 그 작품과 관련된 장소들이 있을 거고, 작품의 장르가 존재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이블들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면, 우선 아트를 보시면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many-to-one이라는 코드 부분이 있는데, 이 many는 테이블 클래스를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작품이 있고 하나의 장르에 속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작품이
하나의 장르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품, B라는 작품, C라는 작품, D라는 작품이 있는데, 각각의 작품마다 고유의 장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A 작품도 영화, B 작품도 영화, C 작품도 영화. 이렇게 되면은 영화라는 하나의 것에, 하나의 장르에 많은 작품이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보시면은 join 컬럼으로 해서 장르의 아이디와 컬럼, 조인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르에도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장르가 여러 작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ne to many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e 장르가 많은 아트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리스트여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맵 바이에서 장르와 매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르. 여기도 장르고, 여기도 장르지만, 이 장르는 아까 만들었던 작품에 있는 장르를 의미합니다. 아트 클래스의 장르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장르는 속성 값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테이블과 연결이 되냐면, 아트 클래스의 장르와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패치 레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관련된 아트들을 조회할 때, 그것들을 조회할 때한 번에 모든 쿼리들을 가져와서 조회를 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품과 관련된 무언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그 작품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가져오는 것보다는 연관된 걸한 번에 먼저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회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쭉 해주겠습니다. 벡터에도 추가적인 작업을 해줬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하나의 배우가 많은 participate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그럼 이 participate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도 보셨듯이 art와 actor가 and m 관계를 갖는데, RDB에서는 그 and m 관계를 표시해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 필요했다는 거고, 이 participate는 and m 관계를 아트에서 1대 n 관계로, 그리고 n 대1 관계를 거쳐서 구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터 입장에서는 1대 n으로 넘길 것이기 때문에 인투매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아트에서도 1대 n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요 원투매니를 하는 과정에서는 요 맵드바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관련 참가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조회하는 요 파티스페이트에서 작품을 찾는데 그 해당되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여기 파티스페이트에 있고 그 작품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맵드바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캐스케이드는 작품이 지워진다면 그 작품과 연관된 배우, 장소들도 마찬가지로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케이드 오를 했습니다. 작업을 이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1대 n으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many가 되고, 마찬가지로 actor에서 1대 n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any가 됩니다. 그래서 이 many인 부분에서는 어떤 컬럼과 연결을 시킬 건지를 표시를 해주시고, 그 연결된 부분,
벡터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트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언급을 한 다음 실제 그 아트테이블에서는 원투매니로 해서 요 파티시페이트 테이블의 아트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아트 클래스와 파티시페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어떤 걸 매개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 아트를 매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 했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ID, Name, Year 이렇게 각각의 요 속성 값들을 한대로 묶어주는 로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메소드들을 차례차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관관계 메소드입니다. 보시면은 장소와 작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이름들이고 그것을 추가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작품 장소들을 추가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션에서는 하나의 장소만을 가질 수 있지만 왜냐면 아이디, 이름, 장소명, 시, 분구, 나머지 주소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객체에만 생성이 되지만 저희는 이 객체의 이 로케이션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해서 작품에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들을 가져와서 이 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장소 리스트에 하나하나씩 장소를 추가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장소를 담고 있는 이 필름들을 add, 리스트이기 때문에 add로 받은 거고요. add로 추가를 해주고 그 필름들, 그렇게 촬영된 장소가 있을 텐데 그 장소를 이 작품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참가자들, 한 작품에 요 액터 테이블은 한 명의 액터만을 생성하겠지만 결국 이 한 명 한 명 한 명씩 생성해서 여럿이 모인 액터를 이 작품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아트 클래스는 이렇게 리스트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참가자 리스트에 하나하나씩도 추가를 참가자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르도 작품의 장르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르에 작품명을 가져와서 그 작품명에다가 추가를 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 결국 비즈니스 로직은 이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던 아트네임, 작품명, 연도, 그리고 어떤 촬영 장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르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작품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설정, 연도 설정, 장르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촬영 장소들을 포문으로 하나씩 가져와서 추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들을 한 명씩 가져와서 배우들을 참여자 테이블에 넣고 그 테이블을 이제 아트의 테이블로 추가하는 느낌, 아트의 리스트에 넣어주는 느낌, 그렇게 생성된 아트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파티스페이트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입니다.